엄마, 그 집안에 네. 이렇게 우리처럼 신모시던 사람 있으셔? 친정 쪽에요? 모르겠어요. 시댁은? 시댁도. 모르셔? 지금 부모 선에서는 모르세요. 부모 선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들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들은 게? 모르셔요. 있다 그래. 이렇게. 아, 그 우리 계시나? 우리처럼 이렇게 만신할머니 있지? 불리시던 양반이. 친정이에요? 천하없어도 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는 혹시 못 들었어도 잘 들어 이분이 먼저 방울부채를 들고 들어왔으면 오늘 점사 같이 합의 받아서 내려주신다는 얘기거든. 아, 예.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엄마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조금 브레이크가 좀 걸린 지가 조금 되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수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를 이렇게 막 업체에 전화 돌리고 막 이러는 일인가? 업체에서 뭐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막 받고 막 이걸 엄마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지. 전화는 아빠가 먼저 받고 핸드폰으로 오니까. 핸드폰으로. 그럼 엄마는 사무실에서만 돈 관리만. 근데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지금 막힌 지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되셨대. 좀 금전으로요? 네. 브레이크가 조금 걸리는 게. 그 다음에 우리 대주님 자체가 원래 엄마 부모덕이나 뭐를 바라고 살 수 있는 사주팔자가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크게 공덕이 없어.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오늘 궁금하신 거는 아빠 일이 언제 정도 풀릴까 이게 지금 해서 오셨네. 맞아요. 그치? 근데 우리 대주님이 올해는 우리 이제 환갑성주라고 하지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셔도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거야. 왜냐하면 금전으로다가 조금 많이 막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데 그 전부터 오히려 더 이 집은 막혀 있었다 그래. 이해하셨어 엄마? 근데다가 지금 우리 아버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요?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러지? 간이라 그래. 간이나 이런 호흡기 쪽 있죠 엄마. 폐 이런 쪽이 그렇게 좋으시지는 않으실 거라. 그래서 거기에 무슨 혹이나 뭐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래 우리 아버지. 간 쪽에? 간이나 폐 쪽에 이렇게 몽글몽글해서 뭐가 이렇게 혹이라도 나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 이러셔. 근데 둘러보니까 엄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랑 지금 이 지역에서만 지금 사무실이 어둠자락이에요. 구로동. 예.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거기가 원래 그 단지 같은데 이런 게 형성돼 있는 데서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이 지금 사업이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 쪽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필요하고 공장이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필요한 뭐 베어링을 포함해서 필요한 하다못해 빗자루라도 사다 달라는 거는 다 사다 줘. 근데 지금 이 지금 직업이 퇴색되어져 가는 직업이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붐이 막 일어나고 되게 찾는 데도 많았고 그랬는데 한 10년 전 이때부터 퇴색돼 있는 직업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기존 고객은 있어요. 있는데 자금 회전도 별로 좋지 않고 여기다 그 다음에 문의한다 그러잖아. 문의하는 빈도수도 많이 줄어들어졌다 그래 지금. 그렇죠.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러니까 잘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가 있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퇴색되어져가는 직업 중에 하나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한 3년이라 그런다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할 기회가 생각이 있었었냐고 물어봐. 아 본인이 생각이? 그런 얘기를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 8년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3년 전도 어려울 때니까 직업을 바꾸는 거 아니면은 확장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변화를 한번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한번 놓쳤다 그래. 아 그럼 그때 했으면 좋았던 거였어요? 그때 차라리 한번 잡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터전을 새로 바꾸든지 품목을 조금 바꿔서 조금씩이 나갔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 직업이 좀 퇴색돼 있던 퇴색돼가는 직업 중에 하나래.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베어링 뭐 이렇게 전문적인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한 뭐 벨트든 뭐든 거기에 필요한 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 시스템. 이 지금 아버지만 하시는 일에 변화가 조금 있으셔야 된다 그래. 뭐 인터넷 작업이나 엄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승산이 있으시다 그래. 그래.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이거 하나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옛날에는 문구점에 가도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이걸 어떻게 해요? 더 싼 가격에 그냥 1원이라도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박리다마를 하잖아. 그래서 이 제품을 광고를 하잖아. 막 인터넷으로. 그치. 그래서 이걸로 홍보 효과를 조금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저는 제가 가게 없을 때 이 사람 혼자 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이 거래처를 늘린다라고 한 게 오히려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이 적고 마진이 적어도 뛰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어쭙잖게 영업하느니 있는 것만 잘 관리해라라는 주의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계속 쭉 있는 건 맞아요. 아니 왜냐면 언니 생각을 해봐. 많아야지 내가 힘들 때 거기에서 어디에서 나를 또 찾을지 모르니까 걸쳐가지고 있어서 순환이라도 되는데 지금은 퇴색되어 있는 거에 너무 오리지널 같은 이런 고정관념에 쌓여서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그 안에 예를 들자면 100명을 가지고 내 업자가 있으면 나를 찾는 이가 있으면 거기서 안 돼도 적어도 40% 반은 나를 또 찾게 돼 있잖아.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근데 이걸 50으로 줄여놨어. 엄마 간추려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면 이런 시기 때 힘들면 어때? 반으로 더 거기서 뚝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잖아.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그치? 그러면 지금은 좀 늘리는 건데 엄마 사업이라는 것은 늘리는 것밖에 없어. 늘려서 거기서 처진 사람들은 일단은 좀 보류해놨다가 또 이쪽에서 메꿔주고 이쪽에서 맡겨서 순환을 돼서 굴러는 가는데 지금 아빠는 그 엄마랑은 너무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있지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으셔서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답답하다고 이렇게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이 못하다는 거는 아니야.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는 거야. 엄마. 사실은 제가 봐도 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 지금 사람을 써서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 엄마 너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아빠의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하시라고. 이해하셨지? 어차피 이 집 내외는 엄마 지금 순환만 돼도 숨통이 조금 트이겠거든. 장사가 조금만 되면 막 완전히 막 꽉 막혀가지고 오늘 내일 막 부도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세요. 그쵸. 뭔 얘긴 줄 알지. 근데 살아가는데 조금 윤택하게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야 이걸로. 이거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왜냐면 머리는 되게 좋아 엄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머리는 돌아가는데 널리 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자수성가 있다 했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우리 아버지가 자기 혼자 살아온 노하우는 이만큼 있는데 순간적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근데 우리 지금 엄마 역시도 그거는 똑같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빠가 엄마 조언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는단 말이야. 아니야? 고집은 세는데 엄마 조언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엄마는 안전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빠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빠는 조금 변화할 때야 엄마. 좀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져서 예?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 사람들이 나를 찾게끔 해야 되는데 나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건 영업이 아니어도 사이트가 필요해요 엄마. 저희는
사실 거래처가 많지도 않아요. 딱 이게 예전에 애기 아빠가 있던 직장을 나와서 자기가 했던 지전에 했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 관리를 했던 업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 관련된 회사. 어떤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지. 그 외에는 어디 가서 영업할 데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사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다는데. 근데 내가 봐도 어떻게 개선책이 없어요.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개선책이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있는 것만 잘 관리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주문 주고 하나라도 더 주게끔 뭐 관계를 잘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는. 근데 글쎄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어설픈데 괜히 모르는 사람들 뚫고 거래처를 뚫고 다닌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익숙하니까 더 하나라도 더 하게끔 근데 거기... 새로운 사람은 필요해요 엄마 왜냐하면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처럼 있어버리면 근데 어디 가서 영업할 스타일도 아니에요 못 돼요 나를 찾게끔 해야 된다고 엄마 지금 제일 그게 관건이야 엄마 이 아빠는 지금 두 내외 다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라, 엄마. 어떻게 봐.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나 봐.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사실은. 바꿔야 돼, 엄마. 근데 나는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업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엄마. 홍보를 조금 하라는 얘기거든. 다른 영업을 어떻게 보면 영업이기도 해. 근데 사람이 나가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이 업체가 있다라는 거 입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찾는 데는 국한되어 있고 엄마의 거기가 또 불경기를 타면 나도 같이 탄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빠가 그 지금 직원 혼자 지금 아빠랑을 혼자요. 단둘이 하시는 거잖아. 원래 혼자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제 금전 관리 때문에 나가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꾸시라 그래. 영업 사원을 조금 바꿔서 영업 사원을 하나 직원을 채용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엄마의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예? 시스템을 조금 바꾸시라 그래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놓기도 지금 아빠가 책임감 때문에 좀 못하실 거예요 엄마 아니 어떻게 보면 배운 도둑질이라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어요 이 아빠는 책임감도 있어서 지금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스템을 조금 바꿔라. 지금 품목은 엄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 엄마. 왜냐면 전 품목을 다 하니까. 차라리 뭐, 베어링만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대체가 나 이러면 또 길이 막힐 텐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야.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그 사이트. 사이트라 그래. 뭔 제품 사이트. 그거를 해서 클릭하게 만들고,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찾게끔. 우리를 조금 홍보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대로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유지만 딱 굴러가는 거 있지, 엄마. 예? 그거를 조금 점검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으셔, 엄마. 이해하셨어? 근데 이 소리는 아빠가 좀 나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좀 얘기가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엄마. 이해하셨어? 아빠는 생각하고 있으신 게 좀 많으신데 못하고 있었던 것도 좀 많으시다 그러시거든 사실은 아빠 머리 좋아요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도 상대를 좀 많이 해봤고 그치 엄마 그 전에 살림만 하셨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그치 나온 지 몇 년 됐어 저 그래도 나와서 일한 지는 그 뭐 5년 하고서 한 10년은 일했죠. 나와서 일하는 그치.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 다른 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빠 사무실에는 지금 근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 아빠는 지금 다른 묘색을 조금 하라 그래. 방법을 조금 달리 좀 틀어야 된다 그래.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아빠가 조금 이제 놔버리는 거 있잖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막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가 오니까 우리 아빠 보고 엄마의 좀 달리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건강 얘기하시거든 엄마. 우리 아빠가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셔. 이해했지? 한 3년만. 꼼꼼하게 간이랑 그 다음에 폐 쪽 있지. 예? 그쪽에 조금 좀 봐라. 엄마의. 이해하셨지? 몽글몽글 뭐가 올라올까 이 얘기는 엄마
말을 하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엄마. 그러니까는 한번 병원은 한번 가보셔, 엄마에. 이해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 아빠는 건강하고 지금 하시는 일 쪽이 얘기야. 그래서 나 하나 물어볼게. 집안에 지금 상 안 났어? 상은 지금 2, 3년 안에 난 적 없어? 2, 3년이면 3년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외삼촌하고 우리 시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게 이 집에 상 조금 났다고 엄마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아빠 건강이 첫째고 1번은 그 다음에 아빠 보고 묘색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셔라 하는 일에. 그래서 아빠 혼자서 뭐 예를 들어 고군분투 하지 말고 직원을 하나 뽑는다든지 아니면 아빠 혼자 막 영업은 아니지 사람 단돌이까지 해가면서 물건 배달도 해야 되고 막 혼자 막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해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직원이 다 뽑아줄 거니까. 근데 여태 직원을 둘 형편, 1층에 가게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사무실을 내고 주문 전화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뭔지 알아 언니.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사람도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 엄마랑은 지금 답답해 하시잖아 지금 이 툴 자체를. 그러면은 이거를 좀 깰 필요는 있으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아빠가 오셨으면 또 대화가 또 틀려졌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하고 있으시고 답답해 하셨다고 그동안. 많이 답답해 하셨다고. 왜냐면 다 고만고만하거든. 그래서 이 고만고만한 거에서 또 들쑥날쑥 한다 그래. 아빠 지금 수입이 그거는 이제 엄마가 근간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알잖아 엄마. 근데 요만한 데서 들쑥날쑥 하니까 이만한 데서 들쑥날쑥 하면 여기서 반가이가 되는데 아빠는 요만한 데서 왔다 갔다 가니까 여기서 이제 성질은 나고 기본 성질은 있고 욕심은 있는 데다가 성실은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대끼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집안에 지금 상문도 지금 현재 돌고 있고 엄마 그래서 아빠의 이런 스트레스가 내 몸에 쌓일까 걱정되고 염려된다 그래. 이해하셨죠 엄마?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먹고 살 생각이 없이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 놀러 다닐 생각만 하니까. 아니에요. 본인 나름대로는 엄청 저기하고 몸에서 된다 그래. 몸에서 된다고 힘들다 그래. 아빠 담배 태우세요. 그럼요. 어? 어? 엄마 그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간하고 아까 폐라 그랬지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난 거짓말은 못하겠어 엄마.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이 아빠. 그래서 조상바람 날까 두려우니까. 이해했지 엄마? 그냥 병원 가갖고 들어놓으면 우리 엄마 근심이잖아. 그치? 이거는 나오는 대로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없을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까 너 걱정된다는데 대주 건강 챙기고 일 조금 더 하고 싶고 금전으로 휘고 싶으면 생각도 잘해라 그래. 이해하셨지? 지금 돈도 돈이지만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해했지? 풀어나갈 거 아니야 숙제를. 그지? 그냥 금전만 여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가 봐 생각하지 말고 엄마야. 이해했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주 걱정도 조금 하란 얘기야. 예? 스트레스 만땅이야 이 대주도. 지금 손을 좀 놨어. 지금요? 마음을 조금 놨어. 에라 모르겠다. 아주 소편하게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 보기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근데 고밥에 고놈들이야 지금. 이만한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주도 힘들고. 언니 너는 보고 있으니까 복장이 터지고 차라리 안 봐버리고 안 나왔으면 내가 모르는데 애가 다 죽겠는 거야 엄마. 이해했지? 그니까 그것만 우리 아빠한테 조금 여기 오신지 알지? 모르죠. 몰라. 네, 모르죠. 아빠가 오셨으면 본인 생각을 얘기했으면 본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궁금한 거 엄마. 저는 일단 뭐 말씀하셨으니까 가게가 언제나 잘 들리나. 그리고 그거 바뀌지가 그 말 속에 답 있잖아.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왔는데 너희들 지금
영업 방식, 사업 방식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바꿔라. 좀 획기적으로 바꿔라. 모색을 해라. 이거를 지금 일러주잖아.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아는 밥만 이렇게 먹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을 써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찌라시를 뿌리면서 영업을 할 것이냐. 근데 행동은 내가 옛날 구시대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와라 와라 와라, 장사가 잘 되라 할 순 없잖아. 그지? 그들도 지금 기존에 쌓여 있던 그 고객들 거래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럼 같이 죽자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조금 취해야 되지 않냐. 이해했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나와서 있으면서, 왜냐면은 제가 아빠는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알바식으로 다른 투잡을 했으면 했어요, 사실은. 이거 갖고는, 왜냐면은 가게 경쟁력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방위담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매출이 외형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일은 발품 팔아서 싸게 사서 팔아야 그나마 마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나마도 감사한 거는 거래처 몇 개 안 돼도 그나마 마진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나마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그걸 더, 그 사람들이 더 뭐 구매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더 어필하고 좀 잘 지냈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차라리 언니 나는 이거야. 자,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A라는 물건이 있어. 근데 A라는 물건만 있는 줄 알고 이것만 추구장창했어. 근데 사이트나 뭐가 지금 있어요? 없죠.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이트가 있으면 이 물건도 있고 이 물건도 이 물건도 이 물도 이 물건도 있어. 근데 내가 사이트가 없을 때는 A라는 물건은 여기 홍관에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B라는 물건은 김씨에서 했어. 주문해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사이트를 열어놔. 클릭하니까 어때? 여기에 이 물건이 있었네? 그럼 이제 홍관에서 다 주문을 하는 거야, 언니. 아니, 근데 저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사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지. 아이템도 언니. 무한대요, 사실은. 그니까, 그 아이템을 어느 정도 간출이라는 얘기지. A라는 품목이 종류가 하나인데, 회사 제품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제품? 제품이라기보다. 부품.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냥 얼른 알아먹어. 부품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부품인데도, 자, 이거 카메라야. 언니. 카메라인데 똑같은 회사 거야. 근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 그치?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갔어. 근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골라먹어. 근데 어때? 내가 그 사이트가 없으면, 언니, 선전에서 저걸 봤어. 저거에만 꽂히는 거야, 언니. 이해했어. 근데 사이트가 있으면 가격도 그 1원, 2원 사이에서 고를 수가 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저희는 그. 뭔 말인지 알아, 언니.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라고. 이해했어? 기종은 계속 바뀌어지고, 언니. 새 제품은 계속 나와요. 나 언니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아니까는 내가 너 어떻게 왔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너 뭐 때문에 왔구나. 근데 생각을 계속 그 얘기하잖아. 점사 내용을 못 알아먹네. 오늘 진짜 왜 그러냐. 비 오는데 언니. 엄마. 그래서 아빠가 왔으면 생각이 틀려졌을, 대화 내용이 틀려졌을 거라고. 점사 내용이. 왜?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포기 상태야. 루트를 모르니까. 그러잖아. 우리 생각해봐라. 회의를 하잖아, 직원들이. 그치? 어떤 우리도 굿을 하나 하려 그래도 모여서 이 굿은 이런 굿이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누가 이걸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똑같다고. 본인들도 지금 회의가 조금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점을 좀 달리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아니면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알바를 사실 그 투잡식으로 직업을 갖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제가 금전관리를 하면서 제가 따로 나와서 그냥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내가 내 영업으로 그냥 저기 사업자를 내 거로 이름을 바꾸고 그냥 내가 앉아서 꿰차고 있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주문도 이 사람한테만 오고 이 사람 현장을 아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규격품만 사다 주는 거면 내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품을 제조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아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고 가는 거라 없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면서. 근데 엄마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일단 제가 금전 때문에 나오면은 금전 때문에 안 되니까는 저는 사실 뭐냐면 돈 번다고 나와서 돈을 벌면은 차라리 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쓰는 돈이라도 막자 하고서 제가 사실 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보탬이 되진 않아요. 차라리 보탬이 되면 월급 하나 줄이고 내가 나가서 도와주지가 아니라 사실 제가 거기 있어서 제가 없어도 혼자 널널한데 제가 굳이 나가서는 아니거든요. 그 돈 때문에 제가 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돈을 나가서 처음에는 안 줘서 계속 제가 겉돌다가 인제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나와서 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텔레마케터 보험도 5년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동산 분양 모델하고 일할 때 있잖아요. 분양을 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서 지금 하면서 이거를 겸해야 되나. 근데 그쪽이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서 돈도 못 버는데 그럼 새는 돈이라도 막자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그거 밖에서 거래소에 뭐 납품하러 갈 때 같이 쫓아갈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한번 따라 나가보셔. 변적도 없고 이 사람이 뭐 이러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고 그러고는 하는데 일단 둘이 또 사이도 안 좋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랑 지금 있는 거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세요. 뭐가요? 아, 같이 일하는 게. 같이 일하는 거. 그거에 대한 부딪힘은 별로 없어 보여, 엄마. 네, 네. 솔직히 집 안에서 부딪힌 게 있으면 그쵸, 몰라도 그쵸. 그냥 밖에서는 아빠 영역이 있고 근데 엄마가 일을 배우고 싶으시면 좀 이거를 전문적으로 내가 조금 해보고 전화가 내가 오게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마가 따라다니셔도 상관은 없으셔. 이해했어?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 제가 일하러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아요. 있으면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나? 모색을 조금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 아빠 일을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살님 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대답은 해드릴게.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돈을 왜 안 내나요? 여자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이 지금 이 일이요, 엄마 들쑥날쑥 좀 해요. 이 일이 그러니까 아빠는 좀 뒤로 감춰놓는 거지. 아 그렇다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럼 힘들 때 내놔야 되잖아요. 들쑥날쑥 하니까 절대 내놓는 게 없어요. 나 돈 없다. 근데 엄마 공방 난 거는 좀 오래됐잖아. 오래됐죠. 둘 사이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뭐 그거는 아빠가 지금. 딱히 엄마한테 뭐 마음이 없어가지고 뭐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셔. 그냥 아빠는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또 만족감도 떨어지고 자기 혼자 그냥 빌딩을 지었다가 내렸다가 지었다가 내렸다가 하룻밤 사이에도 막 이러고 스트레스만 막 머리만 복잡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지금 돈을 저렇게 꽁치고 있나? 그거는 아니시라 그래. 아니면 여자 때문에 꽁치고 있는 게 아니면 이제 여차직하면 이제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꽁치고 있는 건가? 엄마 왜 그러냐? 응? 왜 그래? 그거는 아니라 하신다고. 원래 엄마 엄마한테 주도권을 막 다 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저는 내주는 줄 알았어요.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아니야? 나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요.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직장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직장을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없어서 없는 줄 알았지 있으면서 내 걸 꽁치느라고 안 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거는...